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사회복지직 8급 11호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경력은 10년이 좀 넘었고요. 다양한 공직 생활을 경험했어요. 법무부 7급으로, 국가직 법무부 7급으로 처음 공직에 임원해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의원 면직하고, 즉 때려치고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9개월 정도 교육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라 일터를 통해서 면접으로 가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보고 교육부 소속 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의원 면직을 하고, 즉 때려치고 다시 사회복지직 시험을 봐서 지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7번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7번 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늘 마음속에 불안했어요. 못 붙을 것 같은 생각이 항상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너무 세거든요. 솔직히 10대 1만 넘어가도 보통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뚫을 생각을 하니까 항상 불안했고,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합격했던 것 같고요. 학습법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많이 있는데, 저도 한번 공무원 시험 7번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MC 더 맥스의 가수 이수님의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고음이 들어가서 어려운 노래인데요. 왜이 노래 얘기를 하냐면은, 공무원 공부?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래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를 처음 이제 연습을 하려면 전체적인 노래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 적용을 해보면, 이 과목에 대한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1회독을 쭉 해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게 있어도 쭉 가보는 거예요.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웨이를 부를 때, 아, 어느 소절은 힘들겠구나, 내가 나중에 이 노래를 커버를 하거나 뭐 비슷하게 부르려고 했을 때 여기는 쉽게 갈수 있겠구나, 이 소절은, 아, 이 소절은 힘들겠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들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잡으면서 들을 때 이제 감이 오겠죠. 여기는 쉽고 여기는 어렵고 어떡하지? 결국엔 반복이죠. 어려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쉽게 가는 거고, 어려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도 1회독을 하면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전반적인 이 과목의 분위기를 이제는 잡으려고 1회독을 보통 하는데, 들을 때, 아, 여기는 쉽다, 내가 이쪽에 대한 상식도 좀 있고 또 내용 자체도 쉬워서 여기는 뭐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아, 여기는 내가 배경 지식도 없고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다시 복습할 때 고생 좀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파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회독 하면서 이제 공무원 한 과목을 공부를 할때다 어렵지만도 다 쉽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어려운 부분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지면 이제 고득점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다 이제 평평하게 된 거예요. 1회독 할 때는 우퉁불퉁했죠. 쉬운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러다가 어려운 데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평평해지는 거예요. 맵게 되고. 그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공무원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해서 넘지 못할 이론은 없더라고요. 하다 보면 다 돼요, 반복하면. 근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꼭 찾아오거든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다 툴툴 털고 여행 갔다 오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예요. 여행 가서 다 툴툴 털고 다 여행 가서 다 머리 식히고 오면 그때는 좋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까먹은 거 다시 복구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 올때 어떻게 하냐면은, 슬럼프 올 때는 책도 보기 싫잖아요. 의자에 앉기도 싫고, 진짜 매사 다 귀찮고 하기도 싫고, 그럴 때는 그냥 방바닥에 듣고 스피커 틀어놔요. 요즘에 프리패스들 많이 듣잖아요. 여러 강사님들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보통 슬럼프가 어디서 오냐면, 어려운 부분, 어려운 이론에 부딪혔을 때 그때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해도 잘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 이론이. 그러면은 잠시 책을 덮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방바닥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이런저런 강사님들 거 한번 그 어려운 파트 그 부분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귀만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안 뚫릴 것 같았던 그 이론이 뚫리더라고요. 또 쉽게 가르쳐주는 강사님 또 있어요, 그 어떤 파트를.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땐 그렇게 했어요. 다책 덮고 방바닥에 누워서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 거 강의 두루두루 들어보면은 또 듣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렵게 느껴졌던 게또 쉽게 느껴지면 또 다시 슬럼프가 풀리고 다시 또 공부하고, 이 어려운 파트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냐, 한두 번 극복해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다른 또 어려운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이 생겨요, 자기만의. 아, 난 어떻게 이걸 극복했지, 전에? 전에도 어려운 이론이 있었는데, 난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어, 몇번 반복하고 안 되니까 뭐몇번몇번뭐 다른 강사님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쉽게 느껴졌어. 그래, 다음에 또 어려운 이론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나는 또 어떻게 할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기술, 그 자신만의 노하우. 이게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무원 수업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공부를 했어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럴 때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했던 부분들, 조금만
조금만 지나면 잃어버릴 거,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부분들은 그 한글 파일, 한글 타자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노트에다가 수기로 적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급할 때 찾기 기능이 없으니까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하지만 파일로 해가지고 저장하고 업로드 시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업로드 시키고 하다 보면 야, 이제는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기능으로 해서 내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서브노트를. 그리고 잠시 뭐 머리 식힐 때 내가 이제 이거를 적었던 것을 또 반복해서 계속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브노트가 한 페이지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돼요. 근데 매일같이 그걸 봐줘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내가 약했던 부분들을 계속 서브노트화 하고 매일같이 그걸 봐주고 그럼 어느덧 서브노트가 뭐 몇십 페이지가 되더라도 그게 다내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이론들 그 날아가는 거, 휘발되는 거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파일로 서브노트 만드시고 그때그때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서 다시 잊어버리는 거 방지하시고 또저 같은 경우는 사전 식으로 어떤 분들은 그 단원별로 해서 서브노트 그 만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그냥 딱딱딱 그 사전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느 게더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식 백과사전 식으로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정리하고 필요할 때 빨리 찾아보고 한글 파일로 컨트롤 F 눌러서 그렇게 하니까 덜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정리하고 반복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그책 전체를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쉽게 느껴지면 어려운 부분이 딱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오면 합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이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떨어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근데 다 같이 축제사자 경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규칙적으로 취침하고 기상하는데 저는 힘이 다 닿을 때까지 공부했어요. 그냥 잠이 안 오면 4시, 새벽 4시, 5시까지라도 공부를 하고 너무 피곤하면 뭐 새벽 1시, 2시에도 자고 아니면 11시에도 자고 힘 닿는 데까지 공부하다 자고 막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떻게든 공부를 많이 하려고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을 1년 반 안에는 끝냈던 것 같아요. 7급 시험도 1년 반 안에 끝냈고 1년 반 이상 넘어갔던 시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거 지금 새벽 3, 4시까지 하니까. 그래서 예, 공부 저도 이제 7번 합격한 사람으로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학습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는 들어도 봤고 또 저희 생각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